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반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이제는 정직원이 되기를 노리고 있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한 남자 감성작가 강백수 올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와! 이 성량 톤이 매번 적응이 안 되는 게 민철 씨가 계약직 MC 신민철 하고 제가 좀 더 올리잖아요. 강백수! 강민혁입니다. 어우, 이 낙차가 네 언제쯤 적응이 될까 모르겠네요. 네. 아 그래도 뭐 저번 주에는 저희가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이 강민혁 선생님을 걱정했는데 네. 오늘은 패딩도 안 입고 하시고 그러니까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또 위에 또 패딩 입고 오셔서 여기 막 머리털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남자. 네. 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독특한 이력의 친구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솜이고요. 학력은 중국 베이징 소재대학 졸업 후에 석사 졸업 예정입니다. 베이징! 예, 화공학 전공하고 있고요. 나이는 25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도 SK이노베이션이고요. 또 LG화학 등 화학 분야 연구직에 좀 향후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과가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어필하면 취업에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중국에 오래 거주해서 중국어를 되게 잘 하는데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 쓰디 쓴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자소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소미 학생이 지원한 곳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별로 쓰고 싶지 않다가 공통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이제 반응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오히려 저는 SK그룹이 가장 친절한 회사다. 왜냐하면 우리 지원자들한테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이것대로만 따라 쓰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항상 얘기하자면 SK이노베이션이나 SK그룹의 그 인사팀의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아저씨가 뭐 높게 평가하죠.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자소서가 디테일하면서도 친절하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이건 이제 SK그룹에 얘기한 스펙스의 그런 철학과도 연결되는 도전과 열정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 접목하고는 남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창의성과 관련된 질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대부분의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그룹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좀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지원 분야와 관련돼서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학습 경로나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력,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지원 직무에 왜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역량의 발전 단계가 보일 수 있도록 강조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을 이끌어냈던 거 그리고 팀워크와 관련된 경험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본인의 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힘을 갖고 와서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팀워크 관련된 역량을 강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자소서 1번 항목이고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라 라는 1번 항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 쌤, 오늘은 글자가 잘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빽빽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시선을 흐리게 보면 약간 그림 같은 거 보일 것 같아요. 매직아이 하면은. 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명문대인 칭화대에 입학을 목표로 삼았다잖아요. 그럼 이게 더 높은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청와대 입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게 보고 싶어요. 유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입학시험은 중국 모든 지역의 교과 내용을 범위로 두었기 때문에 광동성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던 저는 각 지역의 문제 유형을 구해서 방과후 선생님들께 따로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인 거잖아요. 제가 그럼 얘기를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안 나왔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갑자기 넘어가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입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에서 그래도 노력을 했던 이 친구가 어렵겠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갑자기 거기까지 가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간 친구가 어렵겠어요? 한국에서 간 친구들이 어렵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원자는 분명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이 결과가, 이 성과가 분명히 대단하다는 건 전 알고는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더 높은 목표의 수준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려운 상황인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평이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버거워진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성적으로 광동도 준천대학이 편히 입학할 수 있다는 안도감들이 밀려왔다. 근데 그때마다 포기로 인한 뒷걸음질은 꿈을 향해 나아간 첫걸음일 수 있었던 자신을 채찍질하면 끝까지. 자, 채찍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까지 해서 공부에 이걸 어떻게까지 이겨냈는지 그걸 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 나 이걸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다 사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불필요한 내용인데 너무 길게 작성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봤는데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좀 있었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을요. 이번 학기는 칭화대에서 석사로 보내는 다섯 번째 학기입니다. 여전히 부담감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첫걸음이 남긴 발자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거는 다소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에세이고 뭔가 청소년 드라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어떤 글인지, 무엇을 위한 글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소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칭화대 입학을 목표로 하지 말고 칭화대랑 그다음에 이제 북경대를 뭐 수석으로 입학하겠다라는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라고 해서 목표 수준을 더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채찍질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채찍질을 했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좀 본인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과목 위주로 더했다. 아니면 암기에 약한데 그런 것까지 이겨내면서 이런 공부를 했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없는 힘을 발휘했던 게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앞부분에 대한 걸 엄청나게 이거 날려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왜 이제 칭화대랑 그다음에 북경대 이 두 가지를 목표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는지의 이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강조를 많이 해주신다면 그래도 이 소재를 갖고 어느 정도 합격권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좀 있어요. 어떤? 저는 사실 이제 차 타고 여기 촬영하러 올 때마다 네. 오늘 또 전화 통화로 학생들이랑 어떤 얘기를 좀 나누지 이러면서 좀 오는데 근데 이제 국제 전화를 해야 돼요. 과연 가능할지. 네,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괜히 긴장되잖아요. 예, 뭐 시차도 있긴 한데 크진 않으니까요.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받는 줄 알았잖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전화 연결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방금 밥 먹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뭐 드셨어요? 짜장면? 짜장면? 아니요, 저 그냥 비빔밥 먹었어요. 너무 촌스러워. 저희가 너무 촌스럽고 뻔하죠. 예. 아, 국내 기업에 이제 서류를 막 넣었는데 좀 탈락을 좀 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좀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고국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
사실 제가 그 자소서를 처음 써본 거고 처음 넣은 기업이 그 기업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경쟁률도 높다고 해서 떨어진 게 이게 납득이 가기도 하고 조금 충격이 조금 크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부족한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소서를 처음 썼다고 하니까 고개를 네. 격하게 끄덕거리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네, 강쌤 한번 바꿔드릴 테니까 네, 궁금한 네. 거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쌤! 역시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리액션이 이렇게 좋다고? 지준생들의 아이돌. 식사 지금 집이 어디 우다코 쪽인가요? 네, 맞아요. 저도 중국에서 대학 나온 거 아세요? 아, 정말요? 아, 모르셨구나. 본인이 제가 1998년도에 갔으니까 그때가 언제지 하여튼 태어났어요? 제가 애정을 갖고 자소서를 좀 더 잘 읽어봤어요. 네. 근데 처음 쓴 것 같았어요. 아, 그쵸. 근데 유학생이라고 보기에는 글빨이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본인도 뭐 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이 화공 쪽으로 중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중국에서 최고 학부 석사를 이렇게 졸업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네. 본인 대학은 뭐 SK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해외 대학 중에 한 곳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자소서만 잘 쓰면 된다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여쭤봐도 괜찮아요? 예, 얘기하세요. 아, 제가 지금 그 영부직으로 이게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석사 연구 분야랑 다를 때 전문성을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할지 조금 막막한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 지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석사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인데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초 이제 학문을 바탕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본인의 그냥 학습력이랑 연구실에서의 어떠한 연구와 관련된 본인의 노하우 약간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시는 게 그나마 무난하긴 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쓰더라도 면접 때 분명히 갈굼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분야가 그쪽이 아닌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쪽이냐.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석사를 하시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태생적인 공격을 당연히 받아내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역량 외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은 능력이나 경험 같은 거는 면접 때 어필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면접 때도 안 물어보면은 일단은 바짝바짝 말하기는 그렇죠. 그런 것들 일단은 우리 지원자의 소중한 추억으로 일단 간직을 하시는 게 맞고 먼저 무조건 강조하려고 하면 안 돼. 평가자가 듣고 싶은 걸 강조해야지 본인이 너무 언어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걸 강조 안 해도 이력상에 이미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막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평가를 그렇게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들 그걸 꼭 다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가 원하는 거 위주로만 딱 절제해가지고 강조하는 연습 그게 우리 지원자는 특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미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나를 탈락시킨 이 SK 이노베이션의 한마디 좀 해주시죠. 한 걸음 뒤엔 제가 있습니다. 뒤 좀 돌아봐 주세요, SK. 한 걸음 뒤에. 한 걸음. 아, 네. 아무튼 오늘 근데 너무 이제 그 정초 방송인데 되게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네.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항상 이렇게 밝게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네, 저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짜요. 짜요. 자소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김상혁. 네, 오늘은 남자분이겠네요.
네. 네. 학력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입니다. 기계 전공이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현대 트랜시스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계 설계 직무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특이사항은 전공과정 중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변속기 설계밖에 없고 인턴 경험도 없어서 자소서에 녹여낼 직무 관련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역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주 동안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네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갖춰져 있네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의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약간 자신감이 좀 부족한 친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뭐 하나밖에 없고 인턴 경험도 없어서 좀 나는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 없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네. 또 그런 친구들의 알맞은 처방을 또 우리 강쌤이 또 해주시겠죠. 네. 일단은 이공계 학생들이 우리 상혁학생과 같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에 녹여낼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공계는 원래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직접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 경험 등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제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바탕으로 강조할 수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경험이 없다라는 게 흠이 아니니까 뭐 이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뒷부분에 이제 자기소개서 보면서 적절한 소재나 작성하는 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자소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상혁학생이 지원한 현대트랜시스에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소서를 보면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살벌하던데요? 와, 문항들 보니까 문항들이 조금 좀 특이하기도 하고 많기도 많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예. 일단 1번은 평소 생활신조와 직장관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렇죠? 생활신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원칙,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좌우명 등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관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저는 특히나 여기서 지원 동기를 좀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항목의 지원 동기를 강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좀 더 이제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논리를 같이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번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 단어와 이유를 기술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인성적인 걸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면 역량적인 걸 강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키워드를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그러한 상징 단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했는지에 대한 부분 물론 그러한 단어는 직간접적으로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대학생활 중 탁월한 활동 실적에 대해서 기술해라. 대학생활 중에서 탁월한 활동 실적 즉 성과적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원자들 생각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어떠한 본인만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깨달았던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도 이제 실적이라는 것을 좀 정성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학업 결과에 대해서 기술해라. 아무래도 이공계 베이스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과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공 교과목 등을 이수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5번은 근현대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라.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부분은 뭐 자소서뿐만 아니라 이력서에도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오늘 뒷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평소 관심 가졌던 자동차 관련 기술이나 정보는 무엇인지 기술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를 알고 지원했냐. 회사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좀 관심도 그걸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7번은 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5대 핵심 같이 이건 5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선택하시면 좋거든요. 보통 소통과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현대자동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8번.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자, 강점이라는 것은 우리 지원자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쌓았던 역량에 대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의사소통, 뭐 이제 리더십, 분석력, 그다음에 뭐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뭐 계획적 일처리 등등등이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을 선택하시고 이제 말 그대로 지원하는 회사, 그다음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트랜시스 자소서 5번 항목이고요. 근현대사 인물 중에 귀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라 라는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이런 질문이 근데 사람의 가치관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질문일 수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기업에서 이런 걸 다 내네요. 네. 네. 이런 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일단은 실수를 안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치인, 네. 그 다음에 종교인, 그 다음에 호불호가 나뉘는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건 맞지만 불필요하게 평가자에게 좀 호불호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물 등을 통해서 기업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가치관적인 측면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도 보고 싶지만 우리 지원자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좀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렵긴 하네요. 비스카운트 노스클리프. 네. 저도 어디서 좀 똑똑한 이미지를 얻고 싶을 때 이분 이야기를 앞으로 할까 합니다. 비스카운트 노스클리프라는 분이 계셨어. 영국에 계셨던 분이지. 자, 일단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말 그대로 소제목에 넣어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있다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옆에 뭐가 있든 앞만 보고 달려 목표를 둔다. 자, 요게 이제 명확하게 두 갈씩 문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 가계적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느냐? 일단 좀 느낌이 목표를 위해 옆에 뭐가 있든 앞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추진력이자 뭔가 저돌적이면서도 뭔가 해내는 약간 그런 도전 정신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약간 이게 저는 약간 단어가 좀 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글에 담기에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니죠. 너무 그냥 일상 언어죠. 예, 옆에 뭐가 있든지 간에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인터넷을 통해 노스클리프 젊은 시절 한 대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네. 뭐 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글을 한번 읽고 딱 봐서 이런 것 같아서 좀 공감이 됐다라고 하니까 약간은 조금 막 엄청나게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런 가벼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가 별표라고 됐지만 이거는 별표라는 측면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X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원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학과 생활을 하면서 학과 1등과 학점을 올리는 것 목표 이건 목표고 그럼 행동은 결국 이거거든요.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자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이 부분 자 이거 제가 빨갛게 이렇게 칠해볼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칠한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 줄이 아니라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밖에 안 돼.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 부분을 구체화했었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충실하게 누굴 존경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존경하는지 나도 그런 사람이다 잘 드러낸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외에도 우리가 우리 지원자께서 이 노스클리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러한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 많이들 하시는 실수라서 아까 잠깐 언급한 건데 옆에 뭐가 있든 같은 이런 네. 구어적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글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있든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뭐는 무엇이 무어가 돼서 그걸 줄여서 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소화된 단어고 이런 것들은 글에 잘 안 쓰는 단어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공식적인 어떤 글쓰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 어떤 글들보다도 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현대 트랜시스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광탈한 김상혁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수 씨 먼저 말씀해주세요. 자소서를 쓸 때 강쌤이 이제 두괄식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두괄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첫 문장을 쓴 다음에 그 첫 문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글이거든요. 처음에 신문의 대중화를 이뤄내는 인물 이게 이제 첫 문장의 첫 마디에 딱 나오면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그런 언급들이 좀 자세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세하지 않아도 될 곳에 좀 자세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다 보면 지원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성과가 명확한 경험이 많이 없다입니다. 근데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성과 자체보다도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적 측면에서의 차별화를 이루기보다도 그런 과정적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다면 소소한 성과로라도 얼마든지 평가자가 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 없는 경험 뭐 그런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지원자가 과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을 담아 주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새해도 힘내세요.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